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남은 시간 어떻게 시장 대응하면 좋을지 마감 전략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뭐 낙폭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전일 미국 증시의 상승세도 좋았고 우리나라 시장도 출발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. 그 이유는 10월 CPI에 이어서 PPI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다라는 점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볼수 있겠고요.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스탠스 조절이 좀 이루어지는 것이 좀 가시화되면서 피봇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근원 생산자 물가 지표도 급격하게 하회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, 큰 변동성이 높은 자산 상품을 좀 제외한 상태에서도 물가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결국엔 연준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주지 않았나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물론 아시아 증시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 부분들이 일시적이었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크게 나타나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해프닝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거기에 따른 확전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시장은 좀 안도감으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발표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우선 미국 선물 시장이 좀 상승 전환을 했고요. 프로그램에서 비차익 거래에서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코스피 지수에서의 외국인 매도폭이 좀 줄여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고요.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수급의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오늘 종목별 움직임들은 뭐 그리 크지 않은 좀 아쉬운 좀 조정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뭐 확전 가능성이 좀 낮아진 상태이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빅스텝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2,500선을 다시 한번 좀 시도하는 흐름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시장의 조정은 좀 기간 조정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접근 가능성은 여전히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반도체 섹터에 대한 흐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, 그다음에 내일 또 빈산마 왕세자에 대한 방한 소식들이 내일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된 흐름들에서 확전되는 뭐 불로소소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좀 관심권에 좀 두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함께 확인을 해 봤는데요. 자,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을 또 살펴보고 계신지 관심 종목도 궁금합니다. 전문가님. 네, 일단은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시장 조정 국면에서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이루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사실 지금 뭐 단기 시세를 좀 노리는 전략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애플페이에 관련된 기대감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동통신 솔루션 및 부가 서비스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. NFC에 사용되는 무선 유심을 좀 제작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부각시켜서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최근 들어서 11월 달에 들어서 외국인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, 현재는 3,070원 전후에서 좀 박스권 장세에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, 5일선 자리가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, 일목균형표 상으로서도 구름대 상단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용해서 이로운에 대한 부분들은 좀 스윙 전략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올해 11월 오늘 11월 달에 좀 애플페이가 출시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좀 시세를 좀줄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점 참고해서 좀 이로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 이루원도 시장에서 한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마감 전략 잘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도 좋은 전략,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맞습니다.